본 영상은 블리딩 하트워크스에서 만든 더 퍼페티어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크리피파스타 시리즈 더 퍼페티어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사건. 어느 고요한 저녁 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룸메이트 한 명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3년간 해오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힐링하는 방법은 어릴 적부터 함께했고 지금은 책상 한켠에 세워둔 인형을 보는 것과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바람을 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잠에서 깬 그녀는 바람을 쐬러 몸을 일으켜 세웠고 룸메이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계단을 지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잠겨있을 출입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여성 기숙사입니다. 평소 관리인은 문단 속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바람을 쐬고 기숙사로 돌아온 뒤 문을 잠궜고 방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계단에 이상한 낯선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은 절대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바닥을 보면서 낯선 사람을 지나쳐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러다 그와 팔꿈치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랐지만 의외로 그 남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어서 빨리 방으로 가야겠다 생각하며 계단을 오르려 하던 그때 남성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치아가 부딪히는 듯한 딱딱거리는 소리와 TV 노이즈가 섞인 듯한 흐느끼는 남성의 소리. 그 소리를 듣자 그녀는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바닥이 계단에 달라붙은 듯 전신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남성을 쳐다봤습니다. 그 남성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검은 재킷을 걸치고 검은색의 남자치곤 제법 긴 머리카락, 끝부분에서 끈이 삐져나온 검은색 모자. 두려움에 떨던 그녀에게 남성은 말했습니다. 여기 너 혼자야, 그렇지? 그녀는 두려움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눈과 입에서 황금빛 또는 주황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녀는 움직일 수 없던 다리가 다시금 움직이는 걸 알아챘고 필사적으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비틀거리며 그녀는 책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아끼던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정신상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에 지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인형이 극도의 공포감에 지쳐있는 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지금 그녀는 정신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무기력하게 조각난 인형을 바라보던 그녀는 기절하듯 침대에 쓰러졌고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긴커녕 남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고 숨고 외로운 것에 지쳤던 것입니다. 잠시 후 남성은 그녀의 손목에 상처를 냈고 그 안쪽 깊숙이 무언가 뻗어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통증을 느끼진 못했지만 감각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성의 그러한 행위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건 마치 그녀의 신경계와 골격의 자유를 하나씩 그 남성에게 통제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성은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계속해서 그녀의 신체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내고 그녀의 신체를 장악했습니다. 잠시 후 전신의 통제권을 빼앗긴 그녀는 자신의 뼈와 근육, 신경계가 마치 재구성되는 것처럼 조립과 분리, 변형되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그 남성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형되는 도중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삶에 대한 애착이 모두 사라져가며 남성의 통제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룸메이트의 눈앞에는 끔찍한 모습으로 사망한 그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타살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명백한 자살의 현장이었습니다. 기숙사의 CCTV에도 외부인의 출입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그저 자살한 여성이 지난밤에 혼자 계단에서 멈춰서 있다가 방으로 달려간 모습만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산산조각난 그녀가 아끼던 인형이 있었습니다. 정체.
이 존재의 이름은 더 퍼페티어입니다. 인형극 또는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존재는 1974년에 태어난 조나단 블레이크라는 남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뮤지컬과 연극을 좋아했던 그는 엠라라는 여성과 연애를 했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엠라의 부모는 그녀가 원하는 발레 학교에 보내주는 대신 조나단과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엠라는 조나단과 점점 멀어졌고 발레 학원으로 떠났습니다. 이후로 조나단은 점점 사람들과 가족들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작고 어둡고 인기척이라고 없는 원룸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유서를 쓰고 밧줄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나단의 계획과 달리 한 번에 목숨이 끊기진 않았고 천천히 고통 속에 의식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나단은 분노와 무력감, 슬픔을 느꼈으며 그렇게 조나단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퍼페티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어 홀로 있는 사람, 인간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 생전의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때론 고통 없는 죽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퍼페티어라는 이름처럼 피해자들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 꼭두각시로 만들어 조종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 더 퍼페티어. 어쩌면 이 존재와 마주치는 그 순간 최면과 같은 능력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생명을 소중히 여깁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